나는 완전 하는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으신데 그런 거는 별게 어쨌든 방송계 대부분이시기도 한데 사실 최근에 규라인이라는 게 많이 무너졌다는 평이 많아요. 강라인, 규라인 다. 혹시 오늘 같이 뭐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규라인 후보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영자 씨한테 드릴 질문은 이영자 씨는 사실 그동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먹방 쪽에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셨는데 요리하시는 모습은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뭐 어떤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소감이랄까요? 이해해주시면서 함께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한번 방송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몇 십 년 됐습니다. 근데 함께한 적은 아마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성격이 잘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맞춰야 해서 할 이유도 없고 그저 하늘이 뜻대로 제보를 받아 보니 언젠가는 한번 만날 것이다. 제가 꼭 가지고 있는 카드였어요. 저는 또 나이를 먹었을 때 영자를 데려오겠다. 카드를 뭐 빨리 쓰는 거 아니면 걱정 없습니다만 역시 해보니까 이 영자 잘 잘해요. 분위기도 그런 데도 최고 또 유머가 또 아주 정상급이고 굉장히 올드한 얘기죠 이거. 아무튼 뭐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우리 영자 시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즐겁게 제가 현재 동안 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어느 면에서는 또 이게 경쟁 프로예요. 서로 음식을 먹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태우 선배님은 MBC에서 몰래카메라 네, 처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해보신 아니지만 오빠랑 처음 만나서 같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다지 보내도 좋네. 이경규 선배님이 마이크 교체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예. 이경규 선배님 같은 대스타가 저 같은 신인한테 몰래카메라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고 이제 거의 뭐 제가 했던 택시에 한 번 또 만났고 이번이 이제 고정적으로 예,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설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몸집 만큼 많기 때문에 나이가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다 후배인 거예요. 근데 신인 때는 선배님들이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후배님들의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나이로 그 자리를 너무 내 눈치를 봐서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더 눈치 보이는데 처음으로 연예계에서 오빠랑 같이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오빠라고 할 수 있고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예.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오빠잖아 참아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개겨봅니다. 다른 데는 진짜 신동엽 씨 눈치 보이고 전현무 눈치 보이고 정말 진동엽 씨 눈치 보이고 동생들이 너무 눈치 보여요. 정말 걔네들이 저 누나랑 못해보고 그렇게 짤리거든요. 근데 경기오빠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영화 너무 되는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오빠는 정말 사실이 쑤시고 뭐 그런 나이잖아요. 오빠도 나를 거부할 수 없는 나이고 그리고 맘 놓고 뒤에서 오빠가 다 해주니까 맘 놓고 까불어도 되는 것 같아서 마치 여고 시절처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선배님이랑 같이 하니까 역시 우리 이경규 선배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말 100가지 하고 오빠 2번이 하는데도 급소만 치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상업적이라고. 웃음도 상업적이고 멘트도 가성비가 있고 네, 가성비가 있어요. 예. 근데 뭐 단점은 누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은 이런 거 한 두 가지고 이제 단점은 지금 120가지로 그거보다 이제 단점은 굳이 따지라면 굳이 꼭 얘기해주지 않으면 너를 고소할 거야 막 누가 그렇게 한다면 얘기한다면 피곤해요. 예, 이게 피곤해요. 왜냐면, 학원에 사회 녹화를 계속 하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다른 미디어를 다른 사람 찍은 걸 봐야 되는데 자기 것만 관심 있다는 거. 자기애가 심하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네. 아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몇 개 더 주셨는데 이현우 씨 일단 먹방 말고 요리를 하실 때 약간 그런 거 뭔지. 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2%는 정반대예요. 음식에 대한 철학은 제일 맛집은 주방 앞이다. 저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산에 집에도 식은 맛이 없잖아요. 에스쿱 외에는. 가장 뜨거울 때가, 특히 중국 음식은 가장 주방 앞에서 바로 나왔을 때가 짜장면이든 볶음밥이든 탕이든 제일 맛있거든요. 튀김도 바로 튀겨서 먹었을 때가 그때가 바삭하고 맛있는데, 이게 편의점은 일단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한번 식혀서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좀 한 테포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이런 요리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 내 요리 그 맛에 대한 어떤 철학하고 이게 되게 부딪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도 힘들어서 저는 소태의 제 출근자는 식어도 맛있는 거. 1등부터 뭐 따뜻한 거 저는 데펴도 상관없고 식어도 맛있는 거. 그래서 힌트를 든다면 일단 저는 누룽지. 누룽지는 식어도 맛있잖아요. 바삭해도 맛있잖아요. 뜨거워도 맛있잖아요. 짧게. 왜요? 짧게. 피곤해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살짝 힌트를 드리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ING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현우 씨한테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되게 귤라인 관련이 있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면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주변에 우리 함께하는 출연자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선배가 있느냐 혹은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귤라인 굉장히 많았어요. 나도 서류 지나다 보니까 서류 동아리도 돼가지고 아이디 잘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 편스트라이 나오신 분들은 다 귤라이로 피닉을 시켜서 든든한 라인 하나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만 빼고.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